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반 기업이 아닌 예술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창출한 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재단의 강마루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예술문화재단의 이 재단부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을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학교 설립을 처음에 시작으로 이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네네. 늘 병행했었던 것들이 이제 교육 사업을 쭉 했었고요. 네네. 지금도 교육 사업 또 각종 공연 기획 또 아마추어들을 위한 교육 과정 또 뭐 콩쿠르 등 또 장학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문화예술재단이 특별히 좀 하는 업무 같은 거 아까 잠시 재단을 소개해서 말씀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교수를 11년 했는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각종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예술 분야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네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져야 되는 일들이 이 정신적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미식적인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종 각계의 리더들 또 CEO들이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재단에서 13년 전부터 네네. 마스터스 성악 최고의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재단에서 여러 가지 콘서트 또 살롱 콘서트 또 우리가 정말 부자들이 겸손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보니까 진정한 부자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네네. 남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13년 동안 많은 분들을 뵀는데 정말 기억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은 그 예술과 문화, 특히 이전 정부라든가 뭔가에서 많은 그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이렇게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뭐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심에는 예술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배만 부르다고 이렇게 팔자 좋은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 그 안에는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좀 더 가치 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네네.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성악가로 이제 한 40여 년 살았는데요. 네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그래 나는 배가 예술가로서 고플지언정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뭐 해서 파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기울고 있으신데요. 왜 그런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제가 경원대학교 재직 시절 96년도부터 네네. 파페라 가수로 데뷔를 해서 네네. 지금 한 20여 년이 좀 넘은 듯합니다. 네네. 그때 당시는 우리 성악계에서 어떻게 보면 아류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은 이제 이 파페라라는 장르도 네네. 재즈처럼 네네. 또 새로운 한 음악의 장르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관심 갖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지금 또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파페라 가수인 분들도 참 많고요. 네네. 제가 또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막중하고 뭐 좀 더
반듯하게 파페라 가수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마루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대중음악과 성악과 연결시킨 주요 곡이 뭐가 있을까? 지금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제목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곡은 가수 최진경과 함께 슬픈 전쟁이라는 노래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가수 태진아 씨의 동반자를 제가 이제 크로스오버로 리메이크해서 발표했었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안동역에서 트로트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리메이크해서 발표해서 지금 또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술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방향성, 발전성 같은 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발전할 때 좀 정부와의 관계, 또 정부의 바라는 사항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관계에서 좀 한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접근,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는 정말 그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문화예술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예산이나 큰 기업의 후원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것은 첫째는 제가 간섭받기 싫어서 일단 작은 돈이든 큰 네네. 돈이든 재단에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간섭들이 있고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지금까지 그냥 한 고집으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네네. 받을 수만 있다면은 좋은 돈이긴 하지만은 그 돈이 내 자신한테 올바르게 이 재단에 쓰여질까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네네.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간섭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하면 경제적 비용이 한 100만 원 들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몇백 배, 몇십 미비 경제 효과를 창출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고비용 저임금 집단이 네네. 제가 생각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 첫째, 음악가. 네네. 두 번째, 미술가. 네네. 세 번째,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네네. 해외에 나가서 석박사를 하고 귀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분들 비용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돈을 교육비로 또 유학비로 쓰고 네네. 국내에 귀국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귀국해서 네네. 막막한 현실로 살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아, 예예. 예.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네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예술가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카페가 커피숍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10만 개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프랜차이저뿐 아니라 네. 개인들이 하는 카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공간을 다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 카페도 살고 문화인들도 예술인들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연장은 많이 만들었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강 이사님이 사회 선도 내지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경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이 사실 우리 경제 발전을 하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의 소신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시는데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공립 공연장이 1,000석, 2,000석, 3,000석 되는 공연장이 400개가 넘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설 공연장까지 따지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 공연장이
과연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저녁에 정말 많은 그 공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있는지. 네네. 저녁에 그 공연장들이 불이 켜 있는지. 낮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녁에 이 공연장들이 다 불이 켜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대국뿐 아니라 네네. 예술로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 제가 평가를 하자면 후진국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다 켜 있다면 바로 네네. 선진국으로 문화예술도 진열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공연장이 다 불이 켜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그 공연장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그 아무래도 선도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연이나 네네. 단체는 어떻게 보면은 선별적으로 지정된 단체나 지정된 예술가들한테만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예. 정말 실력 있는 예술가 또 정말로 좋은 공연이든 좋은 문화예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는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도 좀 물음표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말 창작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그게 한 번으로 굉장히 짧게 그냥 확 피었다가 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돼야 된다. 이벤트성이라는 얘기죠, 지원이. 예, 모든 게 정말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좀 저는 뭐 성악가로 한 40여 년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봤고요. 정말 그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거죠. 네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진정 좋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적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은 뭐냐 예술이 창작 활동을 하려면 배가 불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시장에서 예술가 예술인이 스스로 활동해서 경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예술으로 꼽히면서 세계 만방에 그렇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강의사님도 동조를 합니까? 네. 사실은 국내에서 네네.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해외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의 속마음을 다 읽지는 못했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은 그분들이 정말로 활동하고 싶은 곳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네네. 한국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분들이 와서 그것도 결국에 일자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네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저도 대학이 있어봤지만은 대학 교수 네네. 또 연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아직도 배가 고프니까요. 예술가로서 살려면 배가 고픕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배고픈 거를 참지 않으면 또 견디기 힘들면 예술가로서 살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이 예전에는 400개 됐었습니다. 네네.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 포함해서
400개 정도 됐었지만 지금 한 3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음악대학, 예술대학이 한 7, 80%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폐지 안 할게. 한 7, 80% 정도 네네. 예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해서 네네. 각종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네네. 늘 예술 쪽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대학 평가에 늘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음악대학, 예술대학 많이 줄이려고 하는 폐지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거죠. 네네네. 제가 오늘 슬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예술계의 현실입니다. 네네. 사실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많은 사람 물어보면 평가서를 가지고 평가표를 봐서 정부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정부 정책이나 네네. 평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네네. 지금 사회 전체를 국가에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시안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청와대든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든 그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네네. 저는 평가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레포트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정말 저처럼 또 아니면 제 선배님들 또 지금 후배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네네. 대화를 해봐라. 네네. 그게 지표나 평가표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서 한 사람들의 말이 가장 지적이네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예예. 우리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죠. 네네. 경제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표고 그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술도 네네. 마찬가지고 네네. 그 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행해왔던 그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솔직하게 직언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고 네네. 하는 것들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술인이 아무리 그 훌륭한다 하더라도 지금 강 이사님도 그렇게 이쪽 성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유명하셨지만 만약에 연세가 들시더라도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네.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후에 노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 사회적으로 보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측면일 때 더 또 나중에 더 슬픈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네. 측면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우리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더 슬퍼지는데요. 그 예전에 2010년 전 7년 정도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대한민국에서 네네. 직업군으로 네네. 연소득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연소득으로 성악가가 4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연소득이요? 네네. 월소득이 아니고? 네, 연소득. 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표면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네네. 저는 초지일관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첫째도 네네. 둘째도 네네. 시급하다. 네네. 예, 그래야지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자생적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지금 여러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 기업 안에 가면은 사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네, 많습니다. 예, 예, 예. 그 안에는 세 군데에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첫째, 로비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사옥의 군내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또 사옥에 강당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국공립 공연장 400여 개 또 수천 개에 다다르는 사립 공연장 또 사옥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예술가들도 이런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콘서트를, 찾아가는 공연 문화를 예술가들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정말 예술가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네네. 제가 서두에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슬프다는 말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대한민국 앞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곳, 긍정적인 곳 정말 많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까지 인터뷰한 내용에서 전부 하나하나가 혁신성장의 실천이다. 또 강 이사장님이 이렇게 가는 길이 혁신성장의 선도로 네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시고 있는데요. 예술계통에서 혁신성장이란 뭔지 좀 이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슬픈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어도 제재 사항일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5만 원 이상 네네. 뭐 티켓을 구매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후원하던 것들도 많이 끊겼고 중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공연이든 또 제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에 있어서 사실 아내한테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내도 제 공연은 티켓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주변 사람들이 제가 공연한다 그러면은 아유 강 교수님 티켓 좀 주실래요?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한다, 식당을 한다, 무슨 기업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짜로 줍니까? 지금까지 이 만연돼 왔던 대한민국의 공짜 문화, 공짜 예술, 공짜 티켓 이게 이제 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정말로 진정한 적폐는 공짜 공연, 공짜 티켓이죠. 네네네. 예술계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고직스럽게 제 공연이나 제가 했었던 공연들은 제가 공짜로 티켓을 절대로 뭐 거의 뭐 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네. 공짜 공연 때문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공연을 계속 유지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공짜 티켓, 공짜 공연이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아주 마음 속 깊이 있습니다. 저는 네. 선두에 지시니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송 마지막에 그래서 강 이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계획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춘 의원님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훌륭한 사람처럼 비춰지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방송 전에 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공정하게 방송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우울만 계속 파고 지금까지 평생을 노래만 했던 사람이고요. 작으나마 저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제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성악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변화, 또 기업의 성장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성악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으면 그 열심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무대를 통해서 팬들과 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주 크게 약속할 수 있고요. 네네. 작은 씨앗이 큰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겨자씨의 역할로 앞으로도 성악가로 파페라 가수로 팬들과 또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장시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주신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업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오면 예술의 혁신성장을 또 선두격에서 실천해 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의사님이 이 예술계통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접하신 분이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선두격이 가르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커지고 어떤 예술인이 커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본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분을 이렇게 아끼고 성장해 가고 이런 국민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계통이 성악가를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리스트,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강혜선님과 30분간의 인터뷰를 짧게 했습니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한테 제가 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마지막 당부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